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차 보험계약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차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법령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 상법 사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정리만 잘하시면 법 쪽은 여러분들 쉽게 예, 좀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용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통칙이 나오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기본 원리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용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은요. 쉽게 생각하면 돈을 모아서 그 어떤 특정한 위험이 있을 때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이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가 오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실시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십자군 원정 당시 중세 유럽이죠. 유럽의 이제 십자군 원정 당시 기사들이 그죠?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뭐 전쟁에 참여한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사들, 그 남성이죠. 기사들이 나가서 사망하게 되면, 이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뭐 나중에 이런 기사계급들이 나중에 상공업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해서 넘어가고, 뭐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는 뭐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그때 당시만 이제 하더라도, 아, 전쟁이 나가서 죽으면, 이제 손실이 너무 크니까 남아있는 가족도 너무 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같은 위험을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상부상조 개념에 의해서 아 그러면 우리 돈을 모아서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돈을 주자.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들을 우리가 집단에서 모아서 내기 시작해요. 뭐 항상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보험 쪽인데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명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어느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이제 위험성이 좀씩 틀릴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위험성에 따라서, 그쵸, 그 보장하는 이제 돈의 금액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2, 얘는 3, 1을 부담했다고 치면, 그쵸? 부담했다 치면, 여기에 지금 다 모인 금은, 그쵸? 모인 액수는 얼마가 모이죠? 10이 모이죠, 10. 그럼 이 10을 모아서 한 사람이, 그쵸? 이벤트가 형성이 되면 이 10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모아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이 이벤트라는 건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수학적으로도 이 보험 때문에 수학 괴리, 그죠? 수학이 보험 수학 자체가 다루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단순 모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식 지급한 애들하고 3, 1, 이 보험, 요죠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쉽게 생각하시면 보험에 대한 뭐예요? 요금을 납부한 거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되면 사겠다, 그렇죠? 내 이거를 이 권리를 사겠다. 그래서 보험료, 그래서 보험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에 대한 요금, 돈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는 다르네? 왜 다르지? 아,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의 차이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옆에 있던 아예 관계가 없는, 그쵸?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여기는 지금 전쟁터에 참여해서 지금 그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옆집은 남편이 없어요, 아예. 아예 애초에 없어요. 이혼을 했든지, 뭐, 그때 당시 뭐, 이혼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뭐, 사별을 했든지 했던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데, 야, 너 일로 들어와. 하면 이 사람이 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뭐 반대로 남편이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떤 병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사망 직전에 이러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 들어오라고 이 사람은 뭐 냉큼 들어오겠죠. 죽으면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위험성이 다르긴 하지만 위험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예요? 그 성질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질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가장 큰게 뭐냐? 동질한, 그렇죠? 비슷한 위험을 갖고 있어야 되며 이 비슷한 위험이 있을 때 약간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무에에서, 그렇죠? 보험 요율에 의해서 보험료의 차이로, 그렇죠? 보험료의 차이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씩 납부를 하고 누구는 삼을 납부하고 누구는 일 납부하는 이유는 이 보험 요율의 차이 때문에, 위험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일을 납부한 사람은 전쟁에 가는데, 어떻게 해갖고 돈을 써갖고 후방 쪽으로, 그래서 뒤쪽으로 전쟁터가 아주 먼 쪽으로 배치가 됐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 가입 안 할래. 할수 있지만, 그래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가입은 해야 돼. 근데 똑같은 돈으로는 난 하기 싫어. 그러니까 좀더 싸게 해준다는 거죠. 그 대신 이 사람은 보험금을, 그죠?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저는데 이게 돈을 납부하는 걸 이제 보험료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받게 되는 걸 뭐예요?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죠. 보험금. 자,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와 보험금을 합친, 그렇죠? 보험금과 보험료가 합친 돈의 액수는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가 있을 때 거기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수가 있죠. 이 인원수는, 그쵸? 보험금을 받는, 그쵸? 보험금하고 이때 수령권자, 사건의 수겠죠. 자, 사건의 수하고 했을 때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소수의 인원이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수의 인원이 하게 되면, 이 다수의 인원이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 다수의 인원이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관리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겠구나. 그죠? 뭐, 여기 뭐, 가입자 중에 한 사람이, 아, 내가 대표할게. 나한테 돈다 내. 그러고 나서 돈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돈을 갖고 있으면 도둑이 들 가능성도 높고, 그죠? 이 돈을 관리하기도. 그 다음에 뭐, 이벤트가 발생해서 돈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 직접 가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죠? 배려를 해줘야겠죠. 이 가입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보험, 그죠? 관리라는 보험회사죠. 보험자에게 그렇죠? 다수의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혜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당연한 권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이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소수일 때는 그렇죠? 그냥 내가 돈 내서 돈 모인 것만큼 모은 후에 이벤트성, 그쵸? 누군가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주면 되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발생하는 이 돈을, 그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이 돈들을 우리는 순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순보험료. 순수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고 얘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부가적으로 필요한 보험료다 해서 부가보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가보험료. 그래서, 보험자에게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어떤 보험료? 순수하게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그쵸? 이 사람들의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부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이게 소수일 때는 안 그렇지만 다수로 이렇게 늘어나면 어때요? 이 보험료가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모든 금융권은 다 똑같아요. 돈 놓고 돈못 깨요. 무슨 얘기냐?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나가기 전까지 이 돈이 그냥 썩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라도 받아야 되고, 그쵸? 투자를 통해서 뭐예요? 자금을 더 부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이런 금융권은 실질적인 이론상으로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를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망할 수도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와 같이 보험료를, 그쵸? 지금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수의 대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위험성을 일일이 소수일 때는 확인하죠. 야, 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다 확인하지만 다수일 때는 이런 위험성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 야, 위험성을 뭐 전문적 요구는 아닙니다. 위험성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전문성. 아,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용어적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소리 하죠. 위험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일이 독대해서 그저 한 사람 물어보면 되지만 다수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다수에 대한 어떤 질의를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약관이죠. 그죠? 이 약관을 계약할 당시에 약관에 질문표 같은 거를 첨부를 하고요. 질문표도 참고하고요. 거기다 약관에다가 또 모두 해요. 그죠? 권리나 의무 같은 경우, 그것도 다 표현하죠. 정형화된 문서를 만든다. 정형화된 문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그쵸? 뭐, 1번, 무엇 있습니까? 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동질의 위험성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위험성 자체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이 위험성을 확인한 방법 뭐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당신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고 들어가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지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지의 의무. 계약하기 전에 아, 이 위험성이 그쵸? 계약자로 하여금 당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리다면 어때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다수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험성을 확인할 때 위험성의 기준이 있겠죠. 자, 위험성의 기준은 뭐가 돼요? 다수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다수의 위험. 자, 그다음 동질의 위험. 그다음에 우연의 위험. 그죠? 그다음 측정 가능한, 그죠? 측정의 위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제 위험의 특징들을 만족해야지만 보험의 성질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쁘게 얘기해드리면 이거죠. 지금 뭐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야 판돈 내세요. 아 2, 4, 3, 1 판돈 냈어. 그러고 나서 판돈 내고 나서 야 카드 열어봐, 오픈해봐. 오케이, 네가 이건 내 가져가.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거와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복권 있죠, 복권. 돈을 내요. 그래서 표를 사죠, 권리를 사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라는 건 위험에 대한 담보를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위험 사줘. 그래서 보험 요금을 낸다. 그래서 보험료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위험성이 발현됐을 때, 그쵸?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복권도 마찬가지죠. 단지 뭐예요? 복권은 사행성이죠. 긁었을 때 오케이 당첨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이 발달된 유럽 쪽에는요 이런 복권 그다음 여러분들 아셨죠? 뭐 배당금 이런 도박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게 복권하고 이런 배당금 그다음에 보험의 차이가 상당히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달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험으로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위험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뭐냐? 도덕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도덕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그렇죠? 뭐 사망하면 돈을 준다 그랬어? 그럼 이 인간이 죽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했을 때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아?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형성을 해서 보험이라는 형태를 띄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죠? 이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수일 때. 소수일 때는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이제 이웃사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을 때는 소수지만 다수로 늘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인간 이 고객들이 이루어질 때는 이 도덕적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덕적 문제 무서워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므로써 나는 이득을 취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사행성, 요식,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사행성이 발생을 하게 돼요. 사행성 문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가장 큰게 뭐예요? 이런 문제들을 그죠?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험은 없는 이만 못하다라고 실제로 이제 오랜 시간 그죠? 보험을 개발해온 유럽 쪽에서는 충분히 오랜 시간 이제 겪었던 일들이죠. 뭐 사람의 손가락을 일부러 자르거나 그죠? 사람을 일부러 죽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야 하는 이제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그쵸? 커버할 수 있는 선의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성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요. 강하게 요구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보험이란 다음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뭐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처음엔 간단해요. 그냥 모아서 해.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다양할 거고. 그리고 또이 이벤트도 어느 한계선이 있어야 돼요. 야, 그러면 죽었는데, 야, 우리 남편은 가다가 내일 참전하려고 전쟁터에 가려고 하다가, 떡 먹다가 숨 막혀 죽였네? 야, 그돈 줘. 야, 이거는 전쟁터에서 사망했을 때 우리 돈 주기로 한 거잖아. 야, 어떻게 돼?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인, 뭐, 보험기간, 보험료 기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각설하고 이제 두 번째 보험 용어, 그래서 용어 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회사와 직접 가입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그래서 계약자. 자,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지급할 의무자, 지급 의무자라고 하시면 돼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지급 조건에 적용하고,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여러분도 알죠? 피고인. 그렇죠? 당한 사람이죠. 뭘 당한 거예요? 아, 당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보험을 당한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피해자, 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 가해자, 해를 가한 사람 가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이듯이 보험을 당한 사람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당한 사람 피보험자. 그래서 보험 지급 조건에 적용을 받고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 대상자죠. 보험 대상자. 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 이제 나중에 이제 중심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피보험이. 자, 피보험이. 자, 그럼 피보험, 보험에 가입된, 그죠? 보험에 가입된 이익이잖아요. 자, 아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피보험자였죠? 보험에 가입된 이익? 아, 그러면 이 피보험자의 이익을, 저 피보험자의 이익 형태를 우리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겠네요. 자,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쵸, 손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서 입는 이익.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 계약. 자, 보험 계약을 왜 했어? 이 피보험자의 이익, 손실된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나중에 보험 계약의 목적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과 보험의 목적은 다릅니다. 보험의 목적 다르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말장난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하니까 많이 돼요. 그렇죠?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 계약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 수익자. 자, 보험 수익자. 자, 보험의 수익. 그쵸? 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 그래서 어디에만 있어요? 임보험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임보험. 임보험 개념. 그래서 여러분, 임보험은 우리가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그 시험에 기출되는 내용은 손해보험까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손해평가사는 그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임보험, 뭐 화재보험, 화재는 하셔야 되고요. 해상보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임보험 개념에서 일단 수익, 보험 수익을 받는 사람. 그래서 기초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험 수익자.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요 말도 많이 나오죠? 당사자. 그죠? 앞으로 많이 나오게 온 거예요. 당사자란 보험 계약자와, 그렇죠? 보험자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할 겁니다. 자, 보험 계약 당사자, 그죠? 그걸 직접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보험자, 이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당사자라는 뜻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자, 7번 보험 약관. 자, 보험 약관이란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해놔서, 그쵸? 정형화된 계약 조항입니다. 자, 보험 약관.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약관이라는 건, 예, 다수의 위험을 갖고 있는 다수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형화된, 그쵸?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정형화된 문서입니다. 정형화된 문서입니다. 자, 그럼 이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약관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누가 불이익을 당하냐?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보험자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지금 정형화된 문서 누가 미리 만들어요? 보험자가 다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형화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계약자 아닌, 그쵸? 작성자인 보험자의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합니다. 작성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죠. 아, 다수를 관리했더니 이거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 야, 너, 네 남편 전쟁터에 나갔니? 야, 너 나갔니? 나갔니? 다 물어볼 수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정형화된 문서에다 하고, 혹시 여기서 중요한 거짓말을 했다면 이때는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어떤 형태가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서로 오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작성자가, 그렇죠, 불이익을 당합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을 만들 때 보험자는 어때요? 신중을 기해야겠죠. 그래서 이 보험 약관은, 그렇죠, 등록을 해서 국가로 하여금, 그렇죠, 금융업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8번 보험 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예요. 그죠? 그냥 증서예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게 한 내용이지, 반드시 증권을 줘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자, 증권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보험 기간. 자,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보험 기간은 여러분들 대부분 보험 계약 기간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 계약 기간하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보험기간하고 보험계약기간은 틀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험기간은 책임을 지는, 그렇죠?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서, 요 책임지는 기간은, 그렇죠, 보험금, 일부의 보험금, 최초 보험금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승낙전 보호제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급, 땡기는 거죠.
땡기는 소급 보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일치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보험 기간. 야, 그래서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기간이다. 그렇고요. 자, 보장 개시일. 저 당연히 책임이 시작되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짜를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보험금 나오고 보험 가입금액, 이 부분 보험 가액, 요 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고요.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 당시 그저 정한 최고 보상 한도 액수를 말하고요.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아까 얘기했죠. 피보험 이익을, 그쵸, 나타내는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이에요. 이건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위권 양도 해지 환급금 뭐 쭉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21번 고지의 의무. 그쵸? 고지의 의무. 고지 의무.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요새 이제 이렇게 다 고지 의무를 바꾸고 있죠.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성립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계약 전에 알릴 의무니까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 전에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지어야 되는 간접 의무입니다. 간접 의무. 그렇죠?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관하고 똑같아요. 약관이라는 게 정형화된 문서인데 왜 정형화 시켜놨어요? 다수의 위험성을, 그렇죠, 다수의 위험성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계약 보험자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위험에 합당한지 다음, 그렇죠, 질의서에 답을 좀 해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약간의 첨부를 하죠. 그러면서 그 외에 개개인별로, 그죠? 개개인별로 약간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거 나 별도로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되면 정형화된 문서라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시킨 거예요. 누구나 다, 그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지의 의무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전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개개별로 약간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특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죠.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자, 계약하고 나서도 역시 위험성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곧 위험성이에요. 위험성에 통해서 보험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변동이 된다면 반드시 알림으로써, 그렇죠,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는 형태로 가게 돼요, 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계약 후에 알릴 의무를 우리는 통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 그래서 청약과 승낙, 청약을 하고 나서 보험자가, 그렇죠,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는 뭐예요? 승낙을 해주는 거죠. 자,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해. 저 이거 계약하고 싶어요 라고 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보고 나서 아 이거 승낙해 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27페이지에 초회보험료는 보험 신계약에 의해 첫 번째 보험을 납입하는 것을 초회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초회보험료 또는 최초 보험료. 자, 하지만 1회 보험료는 아닙니다. 1회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1회 보험료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초회 보험료는 책임이 개시됐을 때 첫 번째로 낸 담보 형태,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더라도 담보 형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신 납부했을 때, 뭐 카드나 뭐 수표. 여러분, 수표도 현금은 아닙니다. 수표는 또 엄연히 현금을 대체하는 제화예요. 그래서 부도 수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짜 수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외에 다른 형태로 납부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초회보험료라고 하고요. 그에 나무 뒤에 내는 보험료, 1회 보험료는 우리가 항상 초회보험료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시험이 잘 나오죠? 조심하셔야 돼요.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책임이 개시된다? 아니에요. 초회보험료, 최초보험료를 납부하면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 개시의 요건입니다. 초회보험료는 왜 중요하냐? 책임이 시작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효. 무효는 당사자가, 그쵸? 법률의 효과를, 야, 이거 무효. 아여, 애초에 없었던 일로 하자. 이 뜻이에요. 야, 이거 무효로 해.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원래 없었던 걸로 가는 거고요. 취소. 취소는 뭐예요? 지금 취소는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죠?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취소권을 줘서 이 시점에서 내가 오케이 취소할게, 나 취소할 거야,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 자, 취소권이 있는데 나 취소 안 할래? 아이, 뭘 취소해? 그냥 가자. 그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효력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효와 다른 점은, 무효는 애초에 없는 일로 하자. 근데 취소는 그 선택권을 주고 있다. 취소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해지, 해제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해지는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미래, 그렇죠? 장래에 의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걸 우리는 해지라고 합니다.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해지가 있잖아요. 자, 해지를 하면, 그렇죠? 이때서부터, 이 해지한 시점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계약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지 같은 연속 계약일 때, 지금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하자 그러면 그래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그죠?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취소는 이거 내가 물건을 샀는데 얘가 취소해, 이런 형태라면, 해지는 계약을 유지한 상태.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어떤 기간 내에 지금 유지가 되잖아요. 그 기간 내에 유지됐을 때 해지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걸 우리는 해지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해제란, 해제란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자. 애초에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해제시켜.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해제는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2개월 후에, 그렇죠? 최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을 때 2개월 후에 보험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형태를 우리는 해제. 그래서 법상, 그렇죠? 법률상 해제는 초회 보험료 미납일 때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용어, 보험의 기본 원리하고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28페이지 보험 제도. 그렇죠? 자, 2절 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 제도. 자, 보험 제도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수한 위험이 있을 때그 위험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야, 이 위험을 좀 어떻게 나눠보자.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야, 어떻게든 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런 위험을 서로 분담하고, 그죠? 담보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경제적 손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험제도는 이 경제적 손해를, 그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뭐, 원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보험이란 곧 위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위험이 없는데 이렇게 뭉쳐갖고 뭔가 할 거야? 그건 뭐예요? 도박이라는 거예요. 복권이라는 거예요. 사행성이 부여가 된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험제도는 그것 뭐야? 위험을 나타낸다. 자, 거기서 위험에 대한 나와있죠? 다수의 동질적 위임. 위험. 그래서 여러 비슷한 사람의 위험이 있어야죠.
나는 목숨을 걸고 보험에 들었는데 얘는 뭐 생책이 난거 가지고 보험 처리해 달래. 뭐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이 다를 때는 그렇죠. 상호 간에 어때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이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의 보험을 만들고 있지만 초기 보험 형태는 똑같은 형태의 위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로서로 뭉쳐갖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수의 동질의 위험, 그다음 우연 발생. 당연히 우연 발생해야 되죠. 이걸 임의적으로 고의로 한다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성, 도덕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연적인 위험이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다수의 동질성, 다수의 동질적 위험, 그다음 우연, 우연한 발생 위험,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위험. 측정이 돼야 돼요.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환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정신적 피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야 얼마나 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 너야 얼마나 충격적이었니?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담보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정신적 충격인 부분은 그러니까 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돈으로 환산이 가능해야 돼요.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담보, 그죠? 가능한, 그죠? 부담 가능한 위험이어야 돼요. 부담 가능한 위험. 뭐, 전쟁 같은 경우,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이런 이제 다수가 갑자기 동시적 다발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부담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원래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테러 이런 건 보험 처리 안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의 힘이 세다 보니까 보험 처리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원래는 보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가다 날벼락 맞아갖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원래 보험 처리 안 됩니다. 왜냐면 날벼락 같은 경우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벼락 맞아 죽을 사람 몇 명? 측정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정이 안 되는 위험들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다수의 동질성, 모여야 되잖아요. 일단 모이고 나서, 그쵸? 우연한 발생해야 돼.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그리고 부담 가능해야 돼. 보험자가, 야, 이거 한번 보험사고 났다면 우리 망해. 이거 누가 하겠어요? 못 한다는 거죠? 부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형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그럼 보험의 의의. 그 보험 뭐냐? 종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쵸?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뭐가 생겨요? 경제적 손실이 생기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이 손실을 어떻게 하자? 회복을 하자. 그쵸? 그래서 보험은 뭐예요? 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적극적 회복이 아니고다 시험이 잘 나오죠? 소극적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보험은 돈 벌라고 드는 거 아닙니다. 보험은 돈 들라고 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죠? 돈 벌라고 보험 드신 분들 많았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야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야 보험 뭐하러 가입해? 난 지금 멀쩡한데 나 병원도 한번안 가. 무슨 보험을 들려고 그래? 돈 아까워. 대부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이제 암 발생해갖고 이제 암 사망자 뭐 교통사고 보면서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이라도 우리도 살아야지. 아까도 얘기했던 야 우리라도 살아야지라는 개념에서 소극적 회복입니다. 적극적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이득을 금지시켜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손해보험에서 그런 거예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해요. 이득과 왜 그래요?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하는 게주 목적에 있지. 이걸 적극적으로 회복해서 뭐내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회복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보험의 원리 나오죠. 원리. 자, 보험의 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1차 합격하시고 나면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2차 시험 볼 때, 이 과목에서 이 보험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그 다음 지금 할 때, 잘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험의 원리.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공통지배 원리. 자, 공통 지배 원리. 그래서 손해보험과 손보와 인보.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대수의 법칙. 또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큰 수의 법칙. 자, 그래서 자금 규모로는 아까도 봤죠. 소수일 때는요, 이걸 위험성을 어떻게 뭐 산술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수가 됐을 때는 어때요? 그게 산술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표본의 관측 대상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적 확률과 그렇죠? 수학적 확률이 일치한다. 뭐 이게 수학적 용어인데요. 경험적 확률과 그렇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도 해요. 수학적 확률이 일치 한다. 그래서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뭐냐? 주사위를 던졌어. 아, 동전으로 할게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두번 중에 한 번, 2분의 1. 근데 이 경험, 내가 직접 던졌어. 직접 던짐. 자, 처음에는 2분의 1이 안 나오겠죠? 근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던짐으로써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앞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재밌죠? 이제 그건 수학이 재밌긴 한데 이제 지금하고 요건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뭐 축구할 때 어디 공격할 거야?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나 동전 안 던질래. 이거 불합리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그래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똑같잖아. 그냥 운이야. 던져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가위바위보 하자. 아, 나 싫어. 난 가위바위보 하면 져. 그거는 이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길 확률과 질 확률, 비길 확률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약간 안 좋은 부정적 개념이 있어서 내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선택할 때 이거 갖고 불평불만한 싸움은 거의 없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잘 지는 것 같아서 싫어라고 얘기하지. 야 이건 정말 가위바위보 자체가 불합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 자, 그다음에 극부 반대극부. 극부, 반대극부. 자, 극부, 반대극부. 그러니까 극부, 반대극부를 뭐냐? 쉽게 얘기하면 돈 받고, 돈 주고. 돈 주고, 돈 받고. 예요. 그래서 받는 돈과 주는 돈은 어떻다? 똑같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게 뭐야?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야, 수지가 맞아야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수지가 뭐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 그리고 이거 판매할 때 내가 들어간 돈, 투자한 돈, 그러니까 들어간 돈하고 내가 버는 돈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내가 장사를 하지. 그래서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돈을 주고받는데 이 주고받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그렇죠? 지출과 수입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받는 보험료와 나가는 지출하는 보험금이 똑같아야 된다는 원칙을 극부 반대극부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산식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때 거기 나와 있죠. 극부 반대극부의 원칙은 뭐랬어요? 개인의 위험만큼 그렇죠? 개인의 위험만큼 뭐야? 보험료를 납부하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위험만큼, 그렇죠? 담보받는 위험만큼 보험료를 납부하자. 그래서 내가 나가는 돈만큼 위험만큼 돈을 내고 그만큼 혜택을 받을게. 이 의미고요. 그다음 수지상승의 원칙은 보험자 입장에서, 그렇죠? 보험자에서 보험료와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이 같아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어떻게 개념적으로는 거의 일치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간단한 개념만 나오지 뭐 이걸 말장난 해갖고 두개 비교해봐 이런 식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신의 성실 아까도 말했죠.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을 해야 돼요. 고의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도덕적 문제가 사행성이라고 했죠. 사행성. 사행성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신의칙이라고도 불러요. 신의 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 신의칙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행성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행성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모든 계약 관계에서 원한, 그러니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보험에서는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사행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고지의 의무와, 그렇죠? 고지의 의무와 통지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지, 통지. 위험성이 있을 때 그거를 계약 전에 알려줘야 돼. 고지. 계약 후에도 변동이 있으면 알려줘야 돼. 통지. 됐나요? 계약 전 알림의 의무, 계약 후 알림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득 금지의 원칙. 이득 금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하는 게주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돈 때문에 사행성, 그죠?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오이씨, 야, 이 정도 나쁜 짓은 해도 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득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자. 그래서 손해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보상에서 생기는 어떤 특수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득을 봐버리면 어때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저쪽 사람이 뭐 남편이 죽었더니 뭐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근데 우리 남편 골골한 데다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나쁜 놈이야. 맨날 나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이게 나쁜 놈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나쁜 마음을 갖고 어때요? 100억을 벌은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00원 벌어. 보험금이 1000원밖에 안 나와. 근데 남편을 죽여? 그러진 않겠죠. 근데 100억이 나와, 1000억이 나와 이러면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면 이러한, 그쵸?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어떤 배반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득이 생겨서는 안 된다. 소극적 회복을 주 담보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30페이지 보험의 기능, 경제적 긍인 안정, 네, 자본의 현성, 뭐 이런 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31페이지 나오는 손해방지 기능, 그 손해방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처럼 보험을 이제 보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보험자에게 들어오겠죠, 정보가.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험성이 줄어들어야지 자기가 돈을 좀이라도, 그죠? 보험금이 들러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수지상승이 되게끔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쭉 간다고 했을 때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0이에요, 0.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좀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어때요? 위험성을 줄여줘야 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 방지에 대해서, 그렇죠. 계약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했더니 조심하십시오. 여름철이 됐어요. 문자 한통 보내면 되죠. 물놀이 조심하십시오. 더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문자를 보내므로써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손해 방지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보험의 역기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의 역기능.
이 보험이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보험사고 사례 보면 많이 있잖아요. 멀쩡한 팔을 자르거나, 그렇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뭐 팔을 부러뜨리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역기능들, 도덕적 해이,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어차피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보험의 종류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